어떤 걸 많이 쓸 것 같아요? 요거. 맞습니다. 요게 무슨 나무 같아요? 글쎄요. 본 적은 있는 것도 같고. 신나무. 귀신 신자 써서. 아, 신나무요? 네, 신나무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요. 근데 요걸 끓여서 염색하면 검은 기어를 뽑힙니다. 이쪽에 와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요? 예. 이거 그냥 잡초 마른 것 같은데? TV에서 볼 때 체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셨는데. 제가 덩어리 보세요. 그죠? 아니, 이게 엄청 커서 그래. 나오네요. 무게가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와. 자, 이 많이 들었죠? 이게 네. 둥글레예요. 둥글레요? 네. 우와. 이게 한 8년 됐네요. 예, 네, 닭발 같기도 하고. 닭발 같네, 진짜. 요. 닭발. 야, 끝에 갈고리가 딱 있어. 진짜 닭발. 우와. 이번에 만나볼 작물은 무엇일지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띨러 진짜 아파요. 자, 여기 나오죠. 어? 예. 이거 뭐야? 오,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엄나무입니다. 아, 엄나무. 예. 우리 저기 백숙 할 때 넣어 먹는 거. 그렇죠. 개두릅이라 그러죠? 오. 와, 이거 막 피니까 예. 무섭다. 아, 참. 무서워도 열심히 오늘도 비법을 배워가기 위해 힘차게 수확을 해봅니다. 아, 그럼 여기 몇 가지나 있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이런 재료들, 신나무, 뭐 참나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여 종 이상을 쓰죠. 예, 한 12가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약초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려서 원물로 판매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원물을.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네. 높여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비법일 수 있겠는데 그 비법을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네. 아, 그거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뭐. 이곳엔 어떤 돈 버는 비법이 있을까요? 와, 사장님 네. 여기가 어디예요? 굉장히 이쁘죠? 네, 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국제한방산업엑스포를 하는 네. 예, 주재관이 이제 펼쳐져 와. 있는 곳입니다. 한방 관련만 엑스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크게요? 점점 커져가는 궁금증. 소문난 축제인 만큼 건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부스예요? 예예예. 예, 예, 야, 예.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서? 예예, 예, 한번 들어가 판매를 해야 되겠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베개, 예. 화장품 등 약초를 활용한 각종 가공 제품이 가득한 현장. 오늘 상인 씨는 그중에서도 한방 초콜릿을 직접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소 제천 산약초로 만든 초콜릿입니다. 맛 한번 보실래요? 조심스럽게 초콜릿 하나를 집어든 체험객.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그런지 몰라도 건강에 든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모양 느낌? 확실하게 들죠? 이 정도면 일일 판매 대성공이네요. 상희 씨 이제 고생하시게 일로 차 한잔 하세요. 아유, 목이 아프네. 예, 예. 아, 하도 졸렸더니. 예예예. 예, 아, 그래도 조금 팔아서 다행이네요. 예, 앉으세요. 요 아. 약초 차인데 한잔 드시고. 아이고. 예. 야, 그래도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요. 저희가 이제 목표가 80만이었는데 지금 100만을 찍고 120만. 120만이요? 예예, 예, 그 정도. 한 방으로만? 예예. 예.